서울의 한복판 덕수궁. 덕수궁 앞 광장에선 하루에 세 차례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재현된다. 궁의 안위를 지키는 무관들의 교대 의식은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897년, 바로 이곳에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황실의 위엄에 걸맞게 어보를 새로 만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주권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제국의 상징인 고종 어보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호련이 이 역말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다. 아들은 이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문헌자료 375권을 대학에 기증했다. 자신의 유산을 조국에 돌려주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평생을 미국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에 매진했던 조창수.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의 문화 전사였다. 아들은 어머니의 꼼꼼하고 철저했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It's been about 4 years since my mom passed away, so it's kind of nice to relive you know, the past and see the wonderful things that you know, the lives that we had before. So you know, this evening is really all about commemorating her accomplishments and what she's done in the past, and I think it's a good lesson for many of the younger people here today to see you know, what our ancestors did and the accomplishments that they had in life. 1925년 평양에서 태어난 조창수는 의사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신문물에 일찍 눈을 떴다. 그리고 해외 유학이 매우 드물던 그 시절 여성의 몸으로 미국행을 감행했다. 그 후 세계 최고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한국인 최초의 아시아 전문가로 44년간 그곳에 몸을 담았다. 서울의 한 호텔. 조창수의 아들 에릭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의 서재 한쪽에 고이 모셔진 어머니의 유골함. 세계를 돌아다니는 호텔리어가 직업인 까닭에 아들은 어머니와 항상 떨어져 살았다. 어머니와 오롯이 함께 시간을 보낸 건 어머니 생애 마지막 6개월이었다. My memories of her, as I said, were hardworking. She held 2 or 3 jobs while working at the Smithsonian. She would work during the day, and at nighttime she would teach Japanese at university. If any word defines my mother, it's hardworking, diligent, brave.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일에 파묻혀 있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2년 전, 대한민국은 살아생전 조국에 대한 헌신을 기려 어머니에게 문화훈장을 내렸다.
그날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그 훈장을 받았다. She never made a big, big deal out of what she did. She was always very humble, and she was diligent in her pursuit, and she was also very quiet. She didn't look for recognition. She was not the type of person that would brag about what she accomplished or what she did. I believe that she just saw it as her duty.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끄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그곳에 미국의 자부심으로 불리는 스미스소니엄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1년에 전 세계 약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억여 점의 유산이 전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 2층에는 조창수가 신명을 바친 그녀의 마지막 작품 한국관이 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한국관은 이곳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콩. I love the traditional aspect that they keep. Like, even though like it's modern, they still keep that traditional history a part of their culture. Wonderful. There aren't words to express how beautiful the exhibits are here. So I truly enjoy it, and I hope my grandchildren are learning something from you. So. 이곳 스미스소니언에서 조창수를 추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 스미스소니언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일했던 조창수와 많은 일을 함께 도모했던 이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문화에 애정을 쏟고 있는 폴 테일러 박사. 그는 동료였던 조창수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 그날의 사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In this case, it's a person with something to identify that comes from Korea. Of course, it's logical that it goes to her. That was a very important role. Had she not identified these as what they were, we would not have realized their importance.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어느 날 박물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인 남자. 그는 자신이 50년 동안 소장하고 있던 한국 관련 유물을 감정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 Basically, a person contacted us about identifying the seals. 테일러 박사는 곧바로 스미스소니언에서 유일한 한국 전문가였던 조창수를 찾았다. 사진을 본 조창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유물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테일러 박사의 설명에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익명의 소장가가 감정 의뢰한 유물은 바로 조선 왕실의 유물, 고종의 어보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했다. 대한제국이 자주국가임을 선포했던 고종 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황실의 어보. 손잡이는 왕을 상징하는 기존의 거북 대신 용을 넣어 황실의 당당한 위엄을 살렸다. 조창수는 그 어보가 한국 전쟁 당시 불법으로 밀반출된 것이 분명하며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They were clearly very likely among the missing seals from the Korean War.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고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들이 처참히 부서지거나 사라졌다.
우리가 1.45대 때 이제 서울에 있던 그 유물들은 덕수궁이라든가 경복궁에 있던 유물들은 중요 유물들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종묘의 경우에는 그것은 문만 잠그고 그대로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군인이 그 중에 일부 그 어부 상당수를 훔쳐가지고 한국 전쟁 당시 중묘에는 총 368과의 어보가 보관돼 있었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미군들의 어보 약탈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 시내 금은방에 감정을 의뢰했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왕실의 유물들이 미군들의 기념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 당시는 전혀 군인들이 어떤 소지했던 이것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1970년대만 해도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이라든가 전혀 수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은 뭐 크게 다루질 않았었어요. 익명의 소장가가 한국에서 가지고 나온 유물은 어보뿐만이 아니었다. 그중엔 왕실에서 쓰던 물건도 적지 않았다. 조창수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목록을 작성했다. 당시 조창수가 직접 작성한 유물 목록에는 어보 세과를 포함한 우리 문화재 90점이 기록돼 있다. 고종 어보를 비롯 왕실 유물에 대한 기록도 정확히 남아있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밀반출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본격적으로 유물들을 찾아올 방법을 찾기 시작한 조창수는 먼저 박물관 차원에서 유물들을 인수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취득했다는 반출증이 있어야 했지만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The person I dealt with was in Mrs. Hutchins' office and I spoke with him. I don't know if he was the original person who found them, but he said he had the authority. 소장가에게 어보가 불법 반출된 것임을 알려주고 한국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I tried to urge him to return them. I said, surely you would be considered a hero in Korea for doing this. But he chose not to. 조창수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자칫 소장가가 숨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스미스소니언 내 자문 변호사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장가는 슬그머니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He said he would sell them. Lawyers and said, you know, we think they're stolen, but he wants some money for them. And you know, it would be easier to just do that in some ways than to handle it any other way. 중요한 문화재임을 눈치챈 소장가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미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것. 1948년에 제정된 미 연방 도품법에 의하면 도난당한 물건임을 알고 해당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미 국내법상으로 거래는 절대 불가였다. 그렇다고 어렵게 세상에 나온 우리 문화재를 다시 어둠 속으로 숨게 할 수는 없었다. The permission to photograph and study the objects in his possession and for his quitclaim to title. That's the English legal word. That means he, in receiving the money, says the things that are in his possession
He will leave with us for study and photography, and he agrees that he has no claim to them anymore, that any title, any rights he has to them are now title of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Cho Chang-soo and along with the decisive role in restoring the Korean government, there was another person. The American Korea Heritage Foundation 윤삼균 씨였다. 윤삼균과 조창수는 이미 1981년 스미스소니언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 전시회를 통해 잘 아는 사이였다. 어보를 되찾는 문제로 골몰하던 조창수가 어느 날 저녁 윤삼균을 찾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고종 어보에 관한 이야기에 윤삼균도 크게 놀랐다. 25불 샀지만 보관료 7,500불만 주면 이거를 주겠다. 예, 그래서 조은쌤하고 의논한 결과 어떻게든지 이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윤삼균의 역할은 어보 인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워싱턴 교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동분서주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윤삼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교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고달픈 이민 생활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 교포들은 하나 둘 마음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의 용사들이 오늘 다시 만났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강명학 씨는 당시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모아놓은 스크랩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모두 30대 중반에 혈기 왕성했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다. 여기 보니까 한 장당 25불이야. 25불. 그 당시 그 당시에 25불이면 작은 거라는 거죠. 최저 임금이 2불, 3불, 2랑 3불 했었으니까. 어보 인수기금 7,5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 일당보다 많은 액수의 티켓 가격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보통 알기는 우리가 이거 뭐 이거 돌리고 깽가리 치고 이러는 건데 이걸 25불씩이라니까 다들 입 벌리고 그렇지.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윤상균 회장님도 그럼. 잃어버렸던 문화유산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교포들에게 일종의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걸 왜 보내나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 솔직하신데. 저거 나중에 보면은 저게 돈이 엄청 될 텐데 저걸 왜 보내나. 이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한국으로 이거는 꼭 가야 될 문화 유산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이런 그 고유 전통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외국 땅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뭉클한 마음에 자발적인 그 참여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던 이민 1세대. 당시 워싱턴 교민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던 시절이었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고된 삶에 25달러짜리 공연은 사치에 가까웠다. 또 다른 문제는 사물놀이 공연을 할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측이 흔쾌히 공연장을 내주었다. 만석이 된 그런 상태였고 이 장소가 참 잡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옥새를 보내기 위한 그런 걸로 스미소니언에서 배려해 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고
걱정했던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순식간에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공연장 가득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반응은요, 현지 외국인들도 아주 그냥 한마디로 크레이지하게 되는데, 예? 교민들이야 뭐 말할 거 없었죠. 일세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주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야, 우리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끝없는 앵콜이 있었고요. 야, 이게 정말 한국의 전통 흥이고 문화구나. 근데 꽹과리 한번 칠 때 칠 때마다 느끼죠. 피가 끓어요. 교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어보 보관료 $7,500가 확보됐다. 실로 처음 느껴보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운 밤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면서 미국 분들하고 우리들 소수민족하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 문화적인 유산을 갖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큰 거거든요. 대한제국, 그다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고는 지켜주는 하나의 문화유산, 굉장히 또 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건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일이었어요. 교민들의 배웅 속에 마침내 1987년 고종어보 세과를 필두로 유물 90점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립전주박물관. 당시 돌아온 고종어보 한과가 모셔져 있다. 이 땅에서 사라진 지 30여 년 만에 이국 땅에서의 긴 유랑을 끝내고 돌아온 것이다.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당시 함께 돌아온 또 다른 고종어보와 명성황후 옥보가 있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한 행위죠. 그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를 진짜 사랑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러면서 다 협력해가지고 그것도 비정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두고두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낸 교민들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포상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워싱턴발 고종어보 반환은 민간 차원에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감히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황홀했던 거죠. Very pleased to have a role in this because it couldn't happen any other way. And very thankful to Samgyun Yoon for his role, to my colleague Chung Soo Jo Haoshins, and also to our general counsel office. 워싱턴 교민들의 어보 반환 기적은 그 후 해외 문화재 반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2009년에는 고종 황제가 비밀 외교 문서 등의 인장으로 사용하던 대한제국의 국세, 황제 어세가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보를 직접 들고 왔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것들이었다. And this is a symbol, hopefully, of the respect that we have for Korean culture and our friendship. 올해 4월에는 미국에서 덕정 어보가 귀환했다. 해외를 떠도는 우리 문화재의 이 같은 귀환은 모든 문화유산은 그 땅에 있어야함을 역설하는 사례들로 그 의미가 깊다. Came out of Korea in the same way, it seemed clear to us that we ought to return it to Korea as an object of very important cultural heritage. So we agree that it should be returned, and that is why. 2015년 현재 해외를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16만 점에 달한다.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독일,
중국, 영국 순이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사장과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으면서도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사장, 이거를 탈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곳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워싱턴의 프리어 갤러리. 1923년에 문을 연 스미스소니언의 첫 번째 미술관이다. 동양 전문 미술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문화재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관람객을 만나는 작품은 극히 일부다. 이곳에 전시된 한국 문화재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장고에서 햇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해 초 프리어 갤러리는 아시아 문화재 4만여 점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그중 우리 문화재도 781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수장고에도 한국 문화재 3,400여 점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그중 1%에 불과하다. 생전의 조창수가 스미스소니언에서 몰두한 일 중에 하나는 수장고에 갇혀있는 한국 유물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항상 조선생님이 이제 그 아쉬운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던 게 그 한국 문화재가 약 3천 점이 스미소니언 소장고에 있다. 남들 원래는 거의 자연사 박물관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러고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 당시 그 온 그 문화재들이 너무나 낡은 거예요. 조창수는 한국 문화재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사장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국보급 문화재가 관심 밖으로 버려져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그 지금 한국 정부는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그 대상이었다. 그분이 우리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수장고를 장장 닷새 동안 아침 9시에 들어가면 점심 먹을 때 잠깐 나왔다가 5시까지 꼬박 닷새를 조사를 했어요. 조창수의 도움으로 전수조사팀은 스미스소니언이 보관 중인 한국 유물 3,400여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는 어린이용인데 어린이 놀이용이라고 아주 사실적으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이 태극기가 이제 박정현 공사가 미국에서 쓴 것인데 한때는 이게 우리 태극기의 가장 오래된 것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 배를 여러 개 배접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렸어요. 근데 이게 음과 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길이로 봤을 때 위아래로 이게 갈려진 거예요. 값이 비싸다든지 유일하다든지 그런 문화재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일반 한국의 19세기 말에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조창수는 스미스소니언에 근무했던 44년 동안 한국의 역사, 문화, 민속 등에 관한 많은 책을 썼다. 스미스소니언에 자기 말고는 한국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향후 한국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일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게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창수가 남긴 책 은자의 나라 민족지는
1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작업이었다. 구한말인 1884년 한국에 온 미국인 외교관 버나드 데이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수집한 우리 문화재를 일일이 정리해 펴낸 책이다.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이 담긴 문화재에서부터 민초들의 삶이 배어있는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근대와 이전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는 희귀한 유물이 총망라돼 있다. 34년 전 스미스소년을 통해 조창수를 만난 윤상균의 생업은 목수다. 그는 이른의 나이에도 현장을 누비는 베테랑이다. 1970년대 초반 단돈 300달러를 들고 취업 이민을 왔다. 일주일 만에 가진 돈이 바닥났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무도 한국을 모른다는 현실이었다. 그 당시에는 비행장에 내려도 한국이란 존재가 없고 책방에 가도 한국이란 그 점을 하나 찾을 수도 없고 일본, 중국은 많이 있는데 정말 그 한국이 없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웠고. 윤삼균은 미국 교포사회에서 꽤 실력을 인정받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짓는 집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히 엘고어 전 부통령의 집을 짓고서 워싱턴의 이름을 알렸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 유명 건축 잡지 등에 종종 오르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생업보다 더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미국 속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다. 여기 가면은 그 고종 황제 때 제 저 시카고에서 이제 세계 그 산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 일부 중에 이제 이 가마가 꽃가마가 따로 왔고 스미소니에서 너무 이게 낡았기 때문에 내한테 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미국에. 1893년 고종 황제는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의 조선관에 생활용품을 전시했는데 거기에 놓였던 꽃가마다. 전시 후 오랫동안 수장고에 방치되었던 것을 1년에 걸쳐 그가 보수 작업을 했다. 이 가마를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이 여기 스미소니안에다가 한국문화유산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기금을 갖고 이런 문화재를 보수할 수고 그리고 이 문화재를 언젠간 햇빛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 길로 윤삼균은 스미스소년 박물관에 한국문화유산기금을 만들었다. 이후 기금 모금을 위해 한국에서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스미스소년을 찾아 미국 사회에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한국 무용가 김매자 또한 제자들과 여러 번 공연을 펼쳤다. 윤삼균 선생님이 그 겉으로 큰 일을 뛰어다니시면은 그 세부적인 일을 그 선생님이 거의 다 해주셨죠. 그 스미소니안에서 곳곳에 이루어지는 그 우리한테 주는 편리함 또 그 스미소니안 모든 직원들한테 우리를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아주 그냥 아주 자상한 엄마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게 뭐 잊혀지질 않죠. 네, 그분들의 열정 그리고 미국 사회에
한국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조창수와 윤삼규는 늘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1992년 이들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뭉쳤다. The space was actually office space that had been torn up and no decision was made about how to use it. A lot of people wanted to put new offices there. And you know, that's why we made the appeal to the Korea Foundation and others. We said it's kind of urgent because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space. 1992년 제안서를 만들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거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옥새가 스미소니안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스미소니안을 통해서 한국에 뒤돌려 왔다는 그 중요성을 깨쳤다면 그런 깨치는 기관이 있었다면 한국관 만드는데 벌써 1992년도에 앞장섰겠죠.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한국관 건립의 꿈은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던 2003년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를 제안한 것. 다행히 한국으로부터 지원하겠다는 답이 왔고 그때부터 한국관 건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조창수는 퇴직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주저없이 책임을 맡았다. 한국관에 들어갈 전시 유물뿐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조창수는 불의의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곳 한국관에는 당시 그들이 쏟은 땀과 열정의 흔적이 생생히 배어있다. 유물 선정에서부터 배치까지 좁은 공간이지만 한국을 알차게 소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We convey to the general public that there is a continuous 5,000-year tradition here of artwork that has similarities from beginning to end.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이게 안치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을 얼마나 넓게 또 광범위하게 advertise할 수 있는. 아주 저의 기회. 드디어 2007년 600여 명의 축하 속에 한국관이 개관했다. 2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아시아 최초의 단독 전시관이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조창수는 없었다. She never saw it. She's never seen this gallery. She helped plan it, but she became too ill, and her home was not that far from here, but she was not able to come here even after the opening or for the opening to ever see it. But it really stands as one of her big accomplishments. 그 무렵 조창수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유방암이 재발한 것이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한국관에 바친 노고를 잊지 않았다. 82살의 생일 파티를 끝으로 한국에 있는 아들 곁으로 돌아온 그녀는 2009년 말 8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My mother was a very proud Korean and she was very proud of her heritage and anything that she did to further enhance people's knowledge of Korea
made her very proud. 한국관을 건립하기까지의 25년은 고단하고 지난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윤삼균에게 조창수는 고비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장 든든한 선배이자 동지였다. 한국을 알리는 데 많이 그 애를 쓰셨고 그거를 또 많은 교포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한국관이 개관한 지 올해로 8년째.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관을 찾아왔다. 오늘은 특별히 윤삼균이 안내를 맡는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탄생, 예, 탄생이라면서 Korean first birthday, first anniversary is most important. We call 돌 in front of the baby. You lay out the pencil and money. If the baby pick this up, baby might become a scholar or writer. So and pick out the money. What? Please, you try to touch. 한국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후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조창수와 윤삼균은 이곳에서 이들이 만난 한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 The different potteries throughout the different dynasties was really good. I like the pottery part where you can touch it even. It's really nice. You'd learn better when you can actually touch something or see it with your eyes. It's great. I mean, it's small. I feel like it should be expanded, really, because it's like you get like a touch of like Korea's past, and I guess it's a natural history museum, so like I would understand the past, but I would like to see like more modern day things. Famous. Yeah. 미국의 심장부에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한국 문화의 천병으로 자리 잡은 한국관. 하지만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 계약이 만료된다. 우리 문화재가 우리 조상 거였고 내 거였고 우리 후손들 거였다. 그렇게 그런 문화재의 그 정신을 그 우리 후손들한테나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2년 후 한국관의 폐관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 교포 사회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더 크고 더 좋은 아티팩트 더 많은 그 물건들이 진열이 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데 이게 끝난다는 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꼭 나라를 뺏겨야 슬픈 거 아닙니다. 문화유산을 제대로 유지 못하면 이 자체가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4월이면 미국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서는 봄 축제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벚꽃 축제다. 이 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100만 명이 몰려든다. 미국인을 매료시킨 이 벚꽃 축제는 약 100년 전 일본 정부가 문화 외교 차원에서 미국에 선물한 벚꽃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 옛날에 벌써 수십 년을 내려다보고 그걸 친군 거예요. 그래서 every single year, every president,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또 의원들마다 체리 블러썸 그러면은 저 멀리는 캘리포니아까지도 비행기 타고 와요. 약 100년 전 미국의 한 고위 정치가의 아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벚꽃의 아름다움에 반하자
이후 3천 그루의 벚꽃나무와 함께 석탑 하나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벌써 일본 100년 전에부터 문화의 힘이라는 걸 알고 이제 미국에다가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벚꽃을 가장 중요한 제퍼슨 메모리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 어디든 한 나라의 문화재가 있는 곳이 곧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라고 윤삼규는 말한다. 100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워싱턴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심어 우리의 민족적 영토를 넓히는 일. 윤삼규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정성껏 숫대를 깎는다. 그 옛날 우리네 마을 입구에 우뚝 솟아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소떼를 미국 곳곳에 놓기 위해서다. 그가 오늘 이국 땅에서 꿈꾸는 내일은 무엇일까? 미국 속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 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뿌리를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3000점 문화재가 있는 그 자리는 한국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 우리가 앞으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100년 후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생각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여 년 넘게 걸어온 고단한 행로. 하지만 그 길이 혼자가 아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들이 바랬던 소박한 염원은 오직 역사의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모든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함께 나눌 때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다. 먼 이국 땅에서 생애를 걸고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고자 했던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앞으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